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LED 조명이고요. 실외든 실내든 어디든지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이름은 허로스벤 EX1500이라는 LED 지속광 조명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구성품부터 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이 좀 많아요. 자, 기본 구성품이 어댑터 있고요. 브라켓이 포함된 본체, 리플렉터, 안전보호 커버, 리모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LED 조명이고요. 브라켓은 이렇게 손잡이를 풀어갖고 이런 식으로 필 수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브라켓이 나사를 풀고 돌리시면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원하시는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끄덕거리지 않아요. 브라켓 하단부에는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고요. 후면부에는 LCD 편과 뭐 각종 전원 버튼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은 차례대로 하나씩 여러분께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기본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홈에 맞춰서 끼워서 돌려주면 됩니다. 좀 고정이 되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 이걸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풀립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LED가 상처받지 않게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캡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제품을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세팅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드는 1900을 준비를 했고요. 옵션에서 보시면은 1900, 2600, 2800A, 그 다음에 뭐 C스탠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택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장착법은 여기 하단부에 나사를 풀고요. 그냥 스피곳에 다이렉트를 이렇게 또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잠그면 장착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자, 후면부에 보시면 전원, 어댑터 연결하는 곳, 광량 조절 버튼, 그리고 여기는 LCD 화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원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댑터에 전원을 연결하면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전원을 올리면 불이 밝아지죠? 자, 여기서 광량 조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 기타 주변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을 충전하든 아니면은 충전기를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용하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키고 광량 조절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아까 리모컨이 지원이 됐죠. 리모컨으로도 온오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명이 상당히 위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조절이 힘들 경우에는 이걸로 조절을 하면 되겠죠. 리모컨은 이제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리모컨에 온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요. 올림, 내림 버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리모컨에 보면은 가운데 Auxiliary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서서히 빛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저광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광량 모드 들어가서 그냥 광량을 올리고 싶으시면은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광량이 자동적으로 또 올라가고요. 버튼에는 온, 오프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로 온, 오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실내, 실외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외에서 촬영할 때는 어댑터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어댑터를 빼고 자 실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펴집니다. 양쪽으로.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LR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F970 배터리.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배터리 수납이 되겠지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 정도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호환성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엔스 타입의 악세사리는 다 호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시죠? 옥타공 8각 소프트박스 요걸 그냥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 기억하십니까? 젠볼 디퓨저 이것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근데 광량도 되게 밝아요. 어둡지가 않아. 자 요런 젠볼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고보 옵티컬 숨투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티컬 스노트 지금 제가 렌즈를 안 가져왔는데 요런 악세사리도 충분히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엄브렐라를 브라켓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브라켓 자체가 손잡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고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호환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RI 연색 지수가 한 95 정도 됩니다. 이 연색 지수는 인공광 이 조명을 인해서 빛을 발하여서 조명을 촬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자연광에 가까우냐 그런 지수를 나타낸 게 CRI 연색 지수라 그러거든요. 그게 한 95 정도 되고요. 색온도는 5600K 고정입니다. 백색광 느낌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노플리커 파워 LED 조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문가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열 팬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솔직히 냉각 팬에 대해서 팬 돌아가는 소리로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좀 언지를 좀 드릴게요.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은은 중에는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닙니다. 32에서 40dB 정도 되는데 그냥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리?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뭐 할 때 촬영 아까 제가 키고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렇게 막 소음이 많이 생겨서 뭐 불편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서 소음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런 조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홀스벤노 EX1500 지소광 LED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휴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휴디하기도 되게 편하실 거고요. 실내 촬영이든 실외 촬영이든 언제 어디서든 장소 불문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엔스 타입의 액세서리는 다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시면 제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리모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라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광량 조절해서 세팅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 솔직히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좀 밝기도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영구적으로 좀 오래 썼으면 좋겠고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 다 부합되는 조명이라 어느 거나 혼자 볼 데가 없는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